재미있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 일본어를 동시에 배울 수 있는 단어를 하나 선택해서 그 단어의 뜻을 맞춰보는 게임을 해보려고 합니다. 가볼까요? 저는 4번 선택하겠습니다. 카보차? 먹는 건가요? 맞아요? 마시는 건가요? 아니, 먹는 거예요. 일본 음식인가요? 디저트류인가요? 떡! 떡인가요? 뭐지? 쌀을 이용한 음식인가요? 힌트 주실 수 있을까요? 아,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요. 할로윈에 자주 등장하나요? 정답은 카보차는 호박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. 저는 사실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. 제가 호박이란 단어를 나중에 여러분들께 사용할 일이 있다면 꼭 기억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카보차를 기억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.